오늘은 이제 성지풀이 2절을 배워보실까? 여기에 나와있는 이 1절 낙양성 심리어에 이 낙양성이 좀 어려워. 이게 조금 어려워서 요거는 저기 뭐야 성지풀이 중에서도 조금 뒤로 미루어서 뒤로 조금 뒤에서 배워야 될 소리예요. 그래도 한번 배워보실까? 1절이니만큼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허예 심리허예 심리허예로 해주세요. 심리허예 심리허예 높고 낮은 저 무덤 먼 높고 낮은 저 무덤 먼 저 무덤 먼 저 무덤 먼 그렇죠. 높고 낮은 저 무덤 먼 높고 낮은 저 무덤 먼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영웅 호걸 영웅 호걸 시작 영웅 호걸 그렇죠.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그렇죠. 몇몇이며 몇몇이며 그렇죠. 영웅 호걸 들 호걸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쁜 거예요. 영웅 호걸 들 호걸 이렇게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영웅 호걸 들이면 몇이며 절대가 있니 개누기냐 절대가 있니 개누구냐 우락충분 미백년 우락 그렇죠. 우락충분 우락충분 미백년 미백년 시작 미백년 우락충분 미백년 우락충분 미백년 소년행 나기 편시춘 소년행 낙 소에가 부점 있는 거예요. 소년행 나기 편시춘 소년행 나기 소가 길고 년이 짧게 소년행 나시작 소년행 나기 편시춘 여기는 다 부점 있어요. 소년행 행락도 행락이 편시춘 이렇게 소년행 나기 편시춘 시작 소년행 나기 편시춘 완전 잘했어요. 소가 조금 더 길어야 돼요. 소년행 년이 짧게 소년행 나기 편시춘 소년행 나기 편시춘 좋아요. 소년행 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 허리
아니 돌고 우어터이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열 번째 박에서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을 하니까 시작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그 다음에 조그맣게는 오륙박에서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의가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에 띄워놓는 거지요. 근데 이제 전라도 사투리는 의라고 해. 한강, 한강을 한도 두 박자, 강도 두 박자, 의도 한강을 그렇게 각 두 박씩이요. 시작. 한강을 띄워놓고 굿. 한강을 띄워놓고 시작. 한강을 띄워놓고 그렇죠. 한강 강 이렇게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한강을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한강을 띄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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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굿. 수리며 간주 많이 싫어 시작. 수리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띄어라 술렁수도 역시나 열박제에서 술렁수 배 띄어라 시작 술렁수 배 띄어라 그러면 배 띄어라 해서 배가 덩이에요 첫박 배 띄어라 배 띄어라 그 다음에 강릉 강릉의 오륙번째 박에서 시작해야죠 다섯번째 여섯번째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그렇게 해야 돼요 낙양성 낙양성 합에서 시작 낙양성 심리 허예 허이 심리 허예 높고 낮은 저 무덤 먼 높고 낮은 저 무덤 처음부터 먼 처음부터 먼 그렇죠. 우리 저기 뭐야 남도 소리에서는 뒤에서보다 처음부터 먼 시작 처음부터 먼 이렇게 내야지 처음부터 먼 이런 것은 없어요. 처음부터 먼 처음부터 먼 처음부터 먼 처음부터 그렇죠. 높고 낮은 높고 낮은 높고 낮은 높고 낮은 처음부터 먼 처음부터 그러죠. 영웅 호걸 들이변 며치며 영웅 호걸 들이면 며치며 그렇죠.
영웅 호걸들 이거예요. 호걸들이 변몇인벼 영웅 호걸들이 변몇인벼 절대가이니 개느기냐 절대가이니 개누냐 우락중본 비백년 계세요. 우락중본 비백년 우락중본 비백년 소년행나기 편시춘 소년행 한 박자 반 소년 그리고 년은 반박자 소년행 나기 편시춘 시작 소년행 나 시작 소년행 나기 편시춘 자 소년이 짧던 길던지 간에 짧던 길던지 간에 행나기 할 때 행이 세 번째 박에서는 꼭 나와줘야 돼. 소년행 할 수도 있겠지만 소년행 나기 행이 세 번째 박에서 탁 여지없이 나와주면 그거는 딱 맞는 거예요 박자가. 소년행 나기 편시춘 시작 소년행 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소를 베어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각 두 박씩 한강을 띄워놓고 한강을 띄워놓고 수리묘 간주 많이 싫어 수리묘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띄어라 술렁수 배 띄어라 강릉경 포대로 가자 강릉경 포대로 가자 대라 한반수 대신이야 대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 설이 날이 소소 일자를 지금 배워보시는데 이게 어려워서 다시 배우겠어요. 낙양성 낙양성
낙양성 나 해갖고 열한 열두박 정에 가서는 음을 다무려가지고 목을 다무려서 그걸 심표철이라고 쉬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놈을 첫 박에 나오지. 낙양성 심리 잃어버리면 리듬이 다 죽어버리니까 낙양성 심리 허예 미리 끊어줘야 돼요. 시작. 낙양성 심리 허예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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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높하면은 높고 낮은이 아니야. 높 빨리 핍을 붙여서 그럼 그 박자 동안에 숨 쉬는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높고 낮은 시작. 높고 낮은 처음부터먼 높이 두 박자잖아. 높고 꼬가 세 번째 박에서 나와주잖아요. 근데 핍을 빨리 붙이면은 그 숨 쉴 공간이 생겨. 그러니까 빨리 그놈을 붙여놓고 숨도 쉬어서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빨리 붙여놓으면 리듬감이 더 있어. 높고 낮은 처음부터 하는 거야. 높고 낮은 처음부터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게 시작. 높고 낮은 처음부터 영웅 호걸들이 변변치며 영웅 호걸들이 변변치며 자 호흡을 중간중간에 힘을 어디다 더 넣고 더 빼고 끊고 하는 거를 배우셔야 돼. 영웅 호걸들이 변변치며 이렇게 해버리면은 리듬감도 안 살고 흥도 안 나고 그러니까 영웅 호걸들 호걸에서 힘이 그 액센트가 가야지. 영웅 호걸들이 몇이며 몇에서도 탁 액센트를 줘야 되고 호걸에도 예? 액센트가 있어야 돼요. 영웅 호걸들이 몇이며 시작. 영웅 호걸들이 몇이며 절대가이니 개누기냐 절대가이니 개누구냐 불악중본 비백년 불악중본 비백년 소년행나기 편시춘 소년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소를 베어 한송정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그렇지.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술이며 안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띄어라 술렁수 배 띄어라 그러지요. 술렁수 배 띄어라 술렁수 배 띄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자 에라 에라 공을 에라 공중에 다 확 띄워줘 라하 시작 에라 그렇죠. 그렇게 공중으로 확 띄워줘야 돼요.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이활 여근으로 우쭈루쭈라게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리듬감도 살고 지금 이건 요번에 한 노래가 제일 잘 됐어요. 이제 저기도 생겼고 저기 뭐야 악센트도 많이 저기 살고 훨씬 더 노래답게 됐어요. 아까 몇 번 한 것보다 자꾸 저기 포인트를 주라고 한 데서 악센트를 주니까 더 리듬감도 살고 더 남도 소리 나와졌어요. 그냥 노래 부르듯이 그냥 편하게 후루룩 불러제끼면은 그거는 그냥 시간과 노력을 들인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깝잖아요. 속된 말로 뭐 그렇죠. 속된 말로 그런데 그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소리답게 되고 배운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배워보는 시간 갖겠어요. 계속 낙양성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번 주에 배운 것도 해보면서 저번 주에 저기 이득성주 와가성주 저번에 배운 것도 같이 하면서 이어서 여기까지 불러보도록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에라 시작. 에라 만수 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아닌 울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화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댁 성주 초년 성주 이년 성주 27에 3년 성주 4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원길고 비로다 대화할 여흔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농수배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저기 뭐야 우락충분 미백년 소년의 이야기 편식춘 거기가 저기 조금 어렵지요 거기가 뚝 떨어지지를 않는구만요 다 어려워요 저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낙양성 낙양성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들이 몇몇 친구이며 영웅 호걸들이 몇몇 치며 절대 가인이 개누기냐 절대 가인이 개누구냐 미백년 우락중군 미백년 소년 우락중군 미백년 우락중군 미백년 소년 행나기 편시춘 소년 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술렁숲에 뛰어라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설설이 날이 소소 예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같이 불러보실까요 낙양성만 낙양 시작 낙양성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수배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야 잘하셨어요. 남성 위원님도 잡아보셔. 에라 만수 그렇게 가면 너무 높잖아요. 좀 내리세요. 그걸로 될 조금만 내려봐요. 에라 만수 그 시작. 에라 만수 좋아요. 에라 대신이야 그렇죠. 화해 연으로 해 설설이 날이 소서 낙양성 심리어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 들이면몇이며 절대 가인이 괴력이냐 우락중군 미백년 소년행나기 변시춘 아니 놀고 무엇허리 한송정 소를 비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만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활년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너무 낮은가? 조금 낮은가? 저게 더 높아서도 됐는가? 여성창도 한번 보셨죠? 여성창도 우리 여성? 빠른 것 같아요. 내내 우리 여성 위원님들만 헌 거나 마찬가지요. 남성 위원님들은 소리가 안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남성은 빼고 우리 여성들만 한번 해보십시다. 목소리 좋으시던 마음이 선인 자기 네, 머리, 목소리 좋아. 낙양성 시작! 낙양성 심리호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들이 변몇이며 절대 가인이 계획이냐 시춘 아니 놀고 무엇허리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수리며 관주만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그럼 두 번 만에 이 낙양성 요거는 저기 뭐야 저기 그 성주풀이에서도 좀 시간이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이 낙양성을 했단 게 어려워 빨리 받으시네 보면은 받으신 게 아니라 집에서 계속 얼마나 들어가지 예. 굉장히 음이 어려운 음이 많잖아 어려운 음이 이게 많어 그래서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금
어디 어디 맨요 경상도 안동 땅 대비원 솔씨마도 곰동산에 던졌더니 만원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둘이 지둥이 되었네 나으닥장성이 쩍벌어졌구나 대활 연으로 설설이 날이 도서 이게 이제 어려워서 얘하고 그 낙양성하고 이 성주야 성주는 뒤에 배워 저기는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반갑네는 반갑네가 그중 10단계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르쳐드렸지 반갑네 안 배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더거디도다 한양행차가 더디여 남은 옥중 추구절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한반수 에라 대신이야 활연으로 설설이 날이 도서 반갑네 이 팀 안 배웠다 알아요 이거 이제 저기 뭐야 오늘 아니 다음 주에 안 하고 이, 저기 다른 노래를 배우기보다는 이따가 좀 쉬었다가 반갑네를 한 곡째 더 배우는 게 나았겠어 예. 네. 왜냐면 성주 불이라도 빨리 먼저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그죠? 그러면 반갑네 반가워를 배워보시겠습니다. 이제 반갑네는 첫 번에부터 나오지 않고 저기가 내두름이 첫 시작이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요.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그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해요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뭐, 무엇인지는 아시죠? 이 춘풍이 그건가요? 아니고요 이 설리 춘풍은 그렇죠 그렇죠 눈 속에서 설 눈설자 속 리자 그러니까는 눈 속에서 보는 바람이니까 초봄을 이야기해요 초봄은 이른 봄은 눈이 쌓여 있는데 바람이 춘풍이 이렇게 싹 불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눈 속을 뚫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게 차죠. 그러니까 설리 춘풍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채 눈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눈이 채 녹지도 않았는데 그 눈 속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설리 춘풍이죠. 지금 딱 지금 예, 그렇죠. 자.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자 더디도다도 세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합니다 더디도다 더디도다 어디도다 더디도다 한양행차가 더디어 한양행차가 더디어 한양행차가 더디어 한양행차가 더디어 남은 옥중 추구절이 들어 남은
옥중추절이 들어 남원 옥중추절이 들어 남원 옥중추절이 들어 추절이 들어 추절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저기 이 가사는 저기 나 저기 뭐냐 봄이 와서 반갑고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반갑고 이런 뜻도 다 그 내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원 옥중 추절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으니까 이건 춘향이가 하는 말이에요. 엄밀하게는 남원 옥중 추절이 들면 춘향이는 봄춘자 향기향자 춘향이잖아요. 봄 그러니까 말한 봄향기 같은 춘향인데 그게 봄 사람이죠. 춘향이는 그러는데 그게 저기 춘향은 꽃이 피었을 때 그 춘향인 것이고 근데 추절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꽃이 다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못 살게 되는 시절이 그 변학도한테 겪은 그 모진 순환의 세월인 거예요. 곡중 세월. 그게 이제 가고 그러니까 그곳에 이화춘풍 저기 뭐야 그 꽃 피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백꽃이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꽃 피는 이 저기 뭐 꽃이 피고 춘풍이 이렇게 어 저기 뭐야 와가지고 이렇게 날 살렸구나. 그러니까 봄이 나를 살렸구나 이 말이에요. 그 봄이 누구겠어요? 아명어사 저기 이도령이 와가지고 뭐 저 옥중 아명어사 출도 딱 붙여버리니까 변학도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고 춘향이가 살아나잖아. 그러니까는 얼마나 반갑겠어. 설리춘풍이 반가운데 그 설리춘풍이 또 누구요? 이도령이기도 한 거요. 그 설리춘풍이 이도령이기도 해. 그 이도령 아명어사 자기 신랑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구해준 거 아니여.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그 뭐 뭐야 함의가 그 저기 뭐야 굉장히 함의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지. 뜻이 굉장히 여러 뜻이 있는 거예요. 이화춘풍 이시성 그렇죠. 또 이화춘풍 했을 때 이화춘풍도 저기 뭐야 이도령이 이시성이잖아. 그러니까 이화춘풍이 바로 이도령이야. 자기 신랑. 응? 설리춘풍도 자기 신랑이고 가깝게는 아주 가깝게 직접적 저기를 하자면 그렇지만 춘향이가 또 점자는 점잔지하에 또 예? 아이고 우리 서방이 날 살렸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아이고 비우지 아이고 이뻐라 저래 저래 이쁜 말을 또 하네. 그렇지 비유를 한 거요. 비유를 한 거요. 이화춘풍이 날 살리고 어? 설리춘풍이 날 살렸어. 아이고 얼마나 좋아. 반갑네 반가워구만. 예 그게 그래서 반갑단 게 신랑이 반갑고 봄이 반갑고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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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 번째 바 더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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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행차가 더디어 한양행차가 더디어 한양행차가 더디어 한양행차가 더디어 남원 옥중추구절이 들어 남원 옥중추구절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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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 옥중추구절이 들어 남원 옥중추구절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한반수 에라 한반수
대신이야. 대라 대신이야. 대활 여건으로. 대활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행차가 더디어 한양 행차가 더디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이화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화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만수 에라 만수 그렇죠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시작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건으로 활변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설설이 날이 소소 그럼 같이 이어서 반갑네를 해보실까요? 반갑네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더디도다 한양행차가 더디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이화춘풍이 날 살렸구나 더디도다 더디도다 더디 더디도다 더디 더디도다 시작 더디도다 그렇죠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더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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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행차
행사가 드디어 한양 행사가 드디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해라 한반수시다 해라 한반수 해라 대신이야 해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그러면은 처음 배운 거 하고 그 이댁성주 그다음에 낙양성 반갑네까지 쭉 이어서 한번 하고 오늘 수업을 맺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장단을 치실 수 있으면 함께 치셔요. 자꾸 치시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니까. 에라만시다 에라만수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화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가래 공댁 성주 소년 성주 인연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시춘 아니 놀고 무엇허리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띄워 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한반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